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혹시? 하지 말라. 그럼 뭐 하지 마.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겨라. 빨리빨리 해라. 맞아요. 애들은 참 느리고 답답하고 그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게임 하지 말어라. 뭐 아니면 자세 좀 똑바로 펴고 걸어라. 밥도 좀 빨리 먹어라. 그죠? 근데 우리가 참 사랑스러우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좋은 이야기보다 참 이런 지적도 많이 하게 되고 인상 찌푸리고 화도 많이 내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좀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5월 가정의 날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따뜻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셔봤는데요. 꿈꾸는 의사 김석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불량 아빠의 성장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수, 둘째는 이름이 현입니다. 둘 다 공부 잘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책을 두 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는데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들들하고 지내면서 별명이 되게 많아요. 별명이. 아빠 별명이 되게 많은데 별명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중 아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닌 것은요. 아닌 것은. 4번. 4번 잘 놀아주는 아빠. 4번 잘 놀아주는 아빠. 틀렸습니다. 김석 몇 번입니까? 5번. 5번 틀렸습니다. 1번이요. 1번. 유견소 개식 틀렸습니다. 이제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3번. 3번 아부하는 아빠 정답입니다. 네. 3번은요, 아부하는 아빠는 제가 지인들한테 소개할 때 나는 아부하는 아빠다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네, 오늘 유견소 개식 골프 치는 사람 잘 놀아주는 아빠 김석 씨는 오늘 강연에 녹여 있으니까요.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어릴 때는 어떤 아빠였냐면요. 이 사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아빠였을 것 같으세요? 저기 아빠 보이시죠? 한 명. 당관하는. 그렇죠. 어머니 정확하세요. 저는요. 이 애들이 어릴 때는 어떤 아빠였냐면요. 아들들은 이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뒷짐치고 뭐 하고 있냐면요. 애들이 다치나 안 다치나 그것만 그냥 지켜보는 아빠였어요. 이런 아빠였고요. 이때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옆집에 소아과 의사가 살았어요. 그 소아과 의사가 저한테 형, 나는 아내가 외출을 나가면 아들이랑 노는 게 너무 힘든데 형은 어떻게 놀아? 했더니 내가 가르쳐줄게. 일단 아내가 나가면 그럼 짜장면 시켜줘.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없으니까. 소파에서 낮잠 자고 저녁이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불러서 시켜줘야죠. 그랬더니 소아과 의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형, 그 정도는 아동학대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성하기는커녕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고향에 와서 의사를 해서요. 회식이 너무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3, 4번을 회식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골프 모임, 병원 모임, 지역 의사 모임 회식이 너무 많아서 어떤 주는요. 월, 화, 수, 목, 금을 회식을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수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일은 놀아줄 거야? 아들 미안, 내일은 골프가 있어가지고. 아들이요? 아빠 너무해.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이제부터 아빠 6연속 회식해. 그래서 6일 연속 회식했다고 그때 6연속 회식 별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골프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항상 골프 연습장을 6시 반에 일어나서 연습장을 1시간 반 갔다 와서 8시면 집에 와요. 그럼 아들들이 8시쯤 깨면 아빠는 항상 골프 치고 들어오는 모습만 봐요.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 거실에 TV가 있었거든요. TV에서
종합병원, 예전에 종합병원 드라마 아시죠? 종합병원 드라마 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앉혀놓고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었더니 아들이요? 아빠 골프 치는 사람이잖아. 제가 그래서요. 아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아빠 골프 치는 사람 아니고 아빠 의사 나오잖아 아빠 의사야 의사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일요일인데요 아내가 외출을 나갔어요. 외출을 나가고 저는 당연히 전날 회식을 했기 때문에 소파에 누워서 졸고 있었죠. 수는 형 수 첫째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둘째 형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팽이를 들고 와서 저한테 졸고 있는 저한테 아빠 놀아주라고. 그래서 저는 한 시간만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잤어요. 잠이 들었는데 30분 정도인가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요 현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요 떠나지도 않고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아빠한테 아빠 이제 놀아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이 아빠가 깰까 봐 소리도 안 내고 거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2시간 동안 엄청 열정을 다해서 놀아줬거든요. 놀다 보니까 수도 재밌으니까 같이 와서 셋이 놀았어요. 2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2시간 동안 노는데요. 그날 저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들하고 노는 게 재밌네. 그래서 제가 이날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인데요. 노는 맛을 알아버린 그날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저는 아들들하고 잘 놀기 위해서 회식도 줄이고 집에 일찍 와서 아들들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포카도 하고 책도 같이 읽고 주말에는 골프 최대한 줄이고 탁구도 치러 가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요. 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폰을 구입했거든요.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핸드폰에 아빠 이름을 적어주잖아요. 어떻게 적었냐면 잘 놀아주는 아빠. 제가 이걸 보고요. 네, 감동도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아들들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들이 아빠를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집은요 이렇게 7시간 게임을 하는 집입니다. 7시간 놀라셨죠? 하루에 7시간인지 하루에 7시간은 아니겠죠. 아 그죠. 그 다음에 핸드폰 바구니가 있는 집이요. 핸드폰 바구니는요 잠을 자러 들어갈 때 꼭 여기에 놓고 자요. 안방에.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면요 그걸 새벽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맞죠. 그게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핸드폰 잘못이지. 그래서 저희 집은 핸드폰 바구니가 있는 집이에요. 네. 세 번째는요 거실에 TV가 없는 집이에요. 네. 네 번째는 거실 벽에요 계약서로 도배한 집입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책인데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일본의 애들도 게임을 엄청 많이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게임을 1시간 못하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더 할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들은 몇 분을 더 하는지 아세요? 1시간 줄이면 남자아이들은 5분. 일본에서 아들들은요 1.8분 더 한대요. 1.8분. 딸은요? 딸은 좀 더 할 것 같죠? 딸은 조금 더 했어요. 2.7분. 게임을 1시간 줄였다고 공부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게임은 어차피 할 게임 우리의 무기로 쓰자. 엄마 아빠의 보상을 줘야 되잖아. 우리는 게임 시간을 보상으로 주자. 게임 못하겠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항상 이렇게 주말에 TV만 보고 있는데 그 TV 그만 봐. 그러면 남편이 가서 거실에 가서 책을 읽습니까? 아니죠. 거실에 가서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 보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너 게임 그만해.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가서 교과서를 보진 않죠.
알았어 하면서 가서 만화책 있죠. 맞아요. 근데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게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시간을 통제 못하는 아이들이 속상한 거지. 그래서 얼마나 게임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17세 이하 청소년은요, 일주일에 평균 9시간 게임합니다. 여기 있죠? 9시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래, 그럼 우리 두 아들한테 7시간은 주고 시작하자, 일주일에. 그러면, 언니, 아이들은 7시간 딱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이들은? 오빠, 난 매일 1시간씩 할게. 그러면요, 매일 게임하는 날이 돼요. 그래서 자기 할 일 대충 끝내놓고 게임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게임 1시간 해보면 알겠지만 게임 1시간은요 후딱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또 그만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1시간에 그만 못하죠. 그래서요, 매일 게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금요일날 1시간, 토요일날 3시간, 일요일날 3시간, 주말에 좀 몰아서 하는 게 좋아요. 애들이 게임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다 보면요, 아, 오늘 좀 게임 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평일에는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요. 왜 충실하는지 아세요? 주말에 게임하려면. 그렇죠, 정확히. 우리 수아 현은요, 게임을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주말에 게임을 하려면 평일에 내 할 일을 해야지. 애들의 게임도 여가 생활입니다. 게임하다 보면요, 얼마나 지쳐요. 왜냐면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게임하고 바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시간을 언제 비치하면 좋냐면요, 자기 전에. 토요일 날 저녁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게임. 그러면요, 애들이 힘들지만 게임을 하고 나서 잠을 자면요, 회복이 돼요. 저희 집은 아까 컴퓨터 보셨죠? 거실에 두 대 있는 거. 거실에 설치했죠.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정확하세요. 그 위에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로 서로 객관적으로 시간을 통제해요. 아들들은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냐면요, 게임을 한 지 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엄마가 시간을 체크 못해서 아들들을 불러요. 게임한 지 얼마나 됐어? 그러면 아들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30분이 지나도 금방, 2시간이 지나도 방금. 그래서 여기 시계로 이렇게 통제하면 또 저 화면을 보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선정적인 게임을 하는지,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컴퓨터를 방에 설치하면요, 엄마 아빠가요 걱정이 돼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그래서 거실에 설치하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그래, 이제부터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자. 그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은 지워달라. 게임은 컴퓨터로만 하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아이들이 학원에 안 온다고 해요. 학원 선생님이. 아예 안 왔다고. 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학원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아이 잘못인가요? 핸드폰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약속을 했어요. 핸드폰에 게임 앱, 게임하는 앱을 또 깔면 일주일 컴퓨터 금지라고. 이걸 딱 내밀었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뭐 할 수 있어. 저희 집은 10년 전부터 계약서를 써서 벽에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계약서를 왜 썼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요, 오늘도 숙제했냐, 준비물 챙겼냐, 양치는 했냐, 내일이 돼도 양치는 했냐, 준비물은 챙겼냐, 숙제는 했냐, 모레가 돼도 똑같아요. 엄마가 아들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을 해서 종이에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벽에 계약서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더 붙일 곳이 없어요, 이제는. 그거 다 지키나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질문이세요. 다 지키냐? 아이들 육아는요, 이런 지키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10가지를 약속을 해도요, 그날 만약에 5가지를 하면요, 너무 잘했어, 오늘 게임해. 엄마도 동의하나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요, 사전에 다 얘기를 끝내야 돼요. 예, 네, 당연하죠.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아빠는 이렇게. 이걸 다 사전에 엄마 아빠 큰 틀은 조율을 해야 돼요. 특히 어떤 집은 아빠가 관심 없어서 엄마가 주로 계획을 짜거든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정서도 들어가야 되고 아빠의 정서도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 보면서 좋은 거를 보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엄마의 좋은 점만 보다 보면요, 엄마의 나쁜 점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의 그런 정서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충분히 얘기하고 그 집에 규칙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요 꼭 종이에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아들들 그래요. 아빠 게임 2시간이었는데? 1시간이었는데? 서로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요 꼭 적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계약서를 적고 파일 철에 놨대요. 안 보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집에 땅 문서야 뭐 그런데 놓지만. 그래서 이거는요 제일 잘 보이는 거실 벽에 붙여야 돼요. 그래야요 아까 게임 앱 지워달라고 했잖아요. 하루는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내가 아들 우리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요 벽에 딱 가서 보더니 거기 써 있잖아요. 알았어 하면서 자기가 지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거실 교육법은 거실에서 공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와 함께 거실에 모여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거실에서 차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모든 활동을 말하고 거실에서 자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엄마 아빠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거를 저는 거실 교육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의 거실 교육법의 시작은요. 처음에는 거실 서재부터였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데 그 전 집에서 저는 이사 가면 저의 로망이 전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실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난 이걸 꼭 해야겠다. 근데 이사 가기 전에 거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수아 형을 하고 앉아요. 제가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럼 수가 리모컨을 뺏어요. 그래서 뽀로로를 봐요. 제가 또 뺐죠. 또 야구를 봐요. 또 뺏으면 뽀로로를 봐요. 결국은 뽀로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사를 가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과감히 TV를 버리자. 그래서 TV를 버렸어요. 그리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거실 교육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실은 아이들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거실을 조금씩 변화하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거실을 서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V를 빼고 책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넓은 공간에 카페트를 깔아서 거기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놀기도 하고 거기서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숙제가 생깁니다. 근데 바닥에 누워서 숙제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부엌에 식탁을 좀 공부하기 편한 식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부엌 식탁에서 하기 시작했죠. 거실은 지금처럼 그대로 카페트가 깔려있고 그래서 부엌 식탁에서 앉는 연습을 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좀 오래 앉아있었는데 앉는 연습.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대부분 게임은요. 만 12세부터 할 수 있어요. 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라는 이런 게임, 재밌는 게임은요. 만 12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게임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게임 컴퓨터를요. 거실 중앙에 설치했어요. 마지막 사진은요. 제가 대학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았냐면 여기 제주도에서 우생강 알죠? 제 우생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넓은 책상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들도 넓은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져서요. 요새 스터디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처럼 만들어보자 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들도 좋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요. 과감히 소파를 버렸어요. 이쪽 편에 있는 책장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거실 중앙에는요. 책상을 사서요. 큰 책상을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들이 이렇게 스터디 카페처럼 공부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요. 지금 이 사진만 보면서 애들이 어린데도 마지막에 저 스터디 카페 사진을 따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거실에서 모여서 노는 게 주예요. 공부하는 게 주가 아니고. 마지막에 저 사진은 저희 고등학교 돼서 만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은 공부가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만들지 천천히 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거실은요. 도서관이죠. 도서관처럼 그렇게 조용한 거실보다는요. 커피숍이죠. 커피숍 카페처럼 약간 백색 소음. 약간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그곳에서도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거실에서 애들이 공부하면 엄마가 뭐 조용히 설거지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시끄럽게 설거지하고요. 저는 옆에서 낮잠도 자요. 각자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실에서 공부해도 집중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방에서 한다면 이 사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요, 지금 거실에서 공부하냐면 일부러 자녀들의 방을 꼭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거실에 다 머물면 되니까. 근데 자녀 등의 방을 만약에 만들어주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문을 열고 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들은 더 좋으니까. 근데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잠궈요. 잠그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공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에 있는 아들들도 억울해요. 나는 공부했는데 엄마 아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일부러 공부하는 방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정 어떤 자녀가 아, 거실에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방으로, 그때 방에 만들어줘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다 머물러 있고 가족들이 머물고 있으면요, 두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곁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만 어머니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아들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실에서 우리 두 아들이 게임하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특히요,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게임할 때 엄청 많아요. 제가 왜 공부로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별로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응원해 줬지만 항상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면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자고, 주말에도 공부하러 가고, 그래서 별로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중학교 시절에 뭘 좋아하는지, 고등학교 시절에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셨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수아 현이 공부할 때는 같이 못 있고, 시험이 끝나면 그럼 아들들하고 같이 지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나서 기다리는데요,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구랑 놀아요. 어머니 정확하시네.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랑 안 놀아줘요. 친구들이랑 놀지. 그래서요, 아,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야겠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옆에서 있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시험 기간이나 공부할 때 거실에 같이 있으면서 친해지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아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공부에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으로요,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는요, 아이들 옆에서 앉아서 지켜본다.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공부 습관이 언제 들었냐면 중학교 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 그때 농사 지으셨는데요, 저하고 제 동생이 공부하는 방에 농사 끝나고 저녁이면요, 항상 와서 분재를 하셨어요. 분재.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아버지가 분재를 진짜 좋아하시구나. 우리 집에 분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분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칼국 공부했죠. 그때 아버지가 계속 분재만 하셔서 우리는 옆에서 계속 공부했어요. 그때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가니까 분재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빠의 교육법 책을 쓰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때 중학교 때 분재는 왜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감시하려고. 아, 제가 이거 듣는 순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실에서 아들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저는 분재는 취미가 없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아들 옆에서. 네. 그러면 재밌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냐, 아빠 물 떠와, 가서 물 좀 떠오고. 요즘은 특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아빠 어깨 주물러, 어깨.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 덕분에요, 뭐가 좋냐면요, 불면증이 없어요. 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현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새벽 2시까지 하는데요, 저는 새벽 1시까지 하는데요,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너무 늦게까지 같이 있으니까 잠이 너무 잘 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공부를 어차피 교육에서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선생님, 그 다음에 분위기,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수한 선생님은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 강의로 수학에서 제일 유명한 현진 선생님의 강의를 서귀포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분위기인데요. 분위기는 확실히 틀려요. 저희 아들 둘이 중학교 1학년 때 대치동을 한번 한 달간 살았었어요. 저는 왜 갔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치동 애들은 어떻게 사나 한번 갔어요. 근데 대치동 애들이요, 교복을 입고 다녀요. 뭘 입고 다냐면 밑에는 추리닝, 위에는 후드티. 공부할 때 가장 편한 옷이거든요. 모든 애들이 다 그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애들이요, 크게 생각이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크게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꾸역꾸역. 걔네들도요, 거기 학생들도 크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 공부하니까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분위기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저만 해도 저희 위에 PC방이거든요. 애들이 학교만 끝나면 다 PC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주도는 분위기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자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주도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면 좀 늦긴 하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거실에서 있을 때 같이 공부도 해주고 시험 기간에 같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번 책도 같이 읽을까 해서 책도 같이 읽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죠. 네, 부모들도 늦게까지 자녀 옆에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굳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애들한테 물려줄 건 없다. 너희들한테 재산 물려줄 것도 없고 없다. 그럼 요새는 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공부하는 습관, 앉는 습관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부모가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아이들하고 곁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친구가 물어보죠. 너는 회식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치고 그렇게 아이들 옆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럼 뭐가 좋은데? 물어보죠, 나한테. 넌 그럼 뭐가 좋은데?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그냥 좋아. 너도 한번 해봐. 좋을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고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좋았지? 그래서 한 다섯 가지로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살아가지고 스키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요. 눈썰매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방목장에서 아이들 어릴 때 눈썰매를 엄청 많이 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요.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이런 걸 했죠. 근데요, 하루는 수와 현이 중학생이 됐는데요. 마방목장을 지나가면서 그때 너무 재밌었으니까 아들들에게 눈썰매 타러 갈까? 했더니 현이 뭐라 했냐면 아빠, 저기 봐봐. 아빠 저 애들이나 타는 거야, 애들이나. 제가 그거 듣고 알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해수욕장 가고 아이들 때문에 눈썰매 타러 간 줄 알았는데요. 아이들 덕분에 해수욕장을 갔고요. 아이들 덕분에 눈썰매를 타러 갔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첫 번째, 때문에 아니고 덕분에 많은 걸 할 수 있었어요. 네, 덕분에 추억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저는 아이들의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배우면서 경청이라는 걸 배웠고 제가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 수가 그래요. 아빠 그거 벌써 세 번째야. 고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성장한 게 뭐냐면요. 가장 큰 성장은 저는 책 읽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으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기 전까지요. 인생에서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어요. 그럼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의사는 될 수 있어? 네, 의사 될 수 있어요. 저는 교과서만 읽었거든요. 교과서만. 근데 집에서 예전에 골프 연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골프 퍼팅 연습을 해요. 수아현이요. 하고 있으면 자기네가 뺏어서 자기네가 해요. 제가 뭘 하든 따라해요. 근데 하루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읽어야 된다. 제가 그걸 읽고 그럼 내가 먼저 읽으면 얘네들이 따라 읽겠구나 해서 집에서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읽을 수 있었겠어요? 책만 읽으면 졸린데. 그래서 거실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했냐면 만화 삼국지, 애들이 읽는 왓, 그리고 심지어 남성 잡지책 그런 걸 꺼내서 읽었어요. 근데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 따라해요. 아빠가 공부를 하는지 잡지책을 읽는지 몰라요. 옆에서 따라 책을 읽었죠. 그리고 10년을 지났어요. 근데요, 10년이 지났는데 2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사진 보이시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2년 전에 수아현이 그때는 수험생이어서 제가 휴가 첫날 책을 들고요 수아현과 함께 커피숍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휴가 첫날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도 안 읽던 사람이 기적같이 휴가 때 책을 읽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저기 보이시면 책 200권 읽을 버킷리스트를 세웠어요. 아이들 덕분에 가장 큰 성장, 책 읽기를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걸 읽으면서요, 이 단어들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BY 창모 우원재는요, 힙합 가수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슈퍼먼지를 같이 보면서 저도 힙합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는요, 페이커 초비 제우스는요, 롤,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롤 국가대표 멤버들입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요, 얘네들이 금메달 따서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롤을 하진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롤 게임을 구경하는 정도의 수준은 됐습니다. 세 번째, 쫌나 쫌밤은 뭐냐면요, 이번에 수가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아침이면 쫌나라고 해요. 밤에는 쫌밤.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면요, 저는 아이들한테 안 물어봐요. 저는 네이버에 찾아봐요. 왜냐면 나도 공부하려고. 쫌나를 봤더니요, 좋은 아침이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뜻이구나. 쫌밤은 좋은 밤. 그리고 파이브 가이드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집 이름입니다. 그게 강남에 들어왔는데요, 작년 겨울에 아이들하고 서울에 여행을 갔을 때 아이들 덕분에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먹는 거, 아이들이 하는 문화, 그 문화를 저도 공부하고 그 문화의 세상으로 저는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문화가 제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데, 세 번째, 내 세상이 넓어졌다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이 사진 보면 부러우시죠? 이걸 젊은 엄마들이 보면 부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다 키웠네. 우리는 언제 키우냐. 두 번째, 자녀들하고 저렇게 친하니 고스톱도 친해. 제가 두 아이들하고 10년 동안 지냈는데요, 아들들은 떡볶이를 먹을 때는요, 수는 어묵을 좋아하고 현은 떡을 좋아해요. 콜라를 먹어도요, 수는 콜라를 좋아하고 현은 펩시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김치를 먹을 때도요, 수는 이파리 부분을 좋아하고요, 현은 줄기 부분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10년 동안 지내니까 아이들도요, 아빠가 닭다리를 좋아하는지, 야구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지, 가수는 김범수를 좋아하고, 아빠는 인터넷 되게 못하고, 아빠는 핸드폰 잘 모르고, 이런 걸 아들들이 다 알아요. 이 세상에요, 나를 제일 알아주는 사람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무슨 야구팀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를 제일 잘 아는 그런 친구 두 명이 생겼다. 그래서 뭐가 좋은데, 네 번째, 두 명의 친구가 생겼다. 그래서 저도 두 아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아빠가 생각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아부하는 아빠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내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누구 편이야 하면요, 아내는요, 나는 아빠 편. 아이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아빠는 누구 편이야 하면 저는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항상 아들들 편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아들들의 이런 멘토가 되어주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들들이요. 아빠, 그건 아빠 생각이지. 아빠, 그렇게 말하면 꼰대야. 아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고쳐. 저한테 아빠가 상처받든 말든 직원을 해주는 멘토 두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뭐가 좋은데 다섯 번째, 서로의 멘토가 되었답니다. 제가 서귀포 의료원에 봉직으로 한 6년 있었는데요. 서귀포 의료원은요, 임종하시기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임종을 해야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니까. 그럼 하루 이틀 전에 오시죠. 근데 제가 오시면 그분이 돈이 많은지 명예가 뛰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공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돌아가시기 전 하루 이틀 전에요, 가족들 다 모여서 따뜻한 분위기 웃으면서 지난 얘기를 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은요, 아, 이분은 되게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과 의사가 되고도 성공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과 의사가 된 성공은요, 의과대학 때는 공부하기 싫었고요, 인턴 내던 때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된 성공은 좀 고되고 힘든 성공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이랑 잘 놀아주는 아빠 김석 씨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저도 임종의 순간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두 성공의 차이점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점은요, 내과 의사가 됐던 성공은 고되고 힘듭니다. 근데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성공은요, 매 순간순간 힘들 때도 가끔 있지만 즐거운 추억이고 지나고 나오면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빠 엄마가 되어가는 일은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꿈꾸는 의사 선생님, 아이들과의 행복을 꿈꾸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김석 선생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 이렇게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렇게 모범적인 아빠의 모습은 아니셨나요? 네, 불량 아빠였습니다. 진짜 불량 아빠에서 지금은 뭐 최고의 아빠 중에 아빠로 거듭나신. 예. 정말 우리가 오늘 많은 것들 들었는데 아빠들이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오늘도 우리 방청객 분들한테 직접 또 질문도 한번 받아봤는데, 선생님 먼저 하나 뽑아주셔요. 저는 아빠의 무관심 은 곧 무책임일까요? 예전에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아니, 할아버지의 재려, 엄마의 정보려, 아빠의 무관심.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의 무관심은 진짜 무관심이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도 모를 무관심. 근데 이제는 무관심은, 저도 지금은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아빠의 무관심은, 저는 아이들이 학원을 갈 때 차로 데려다 줄 때요, 공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이야기는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심지어 엄마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요, 요새 유튜브 보면요, 다 알고리즘으로 애들한테 공부 동기부여 영상을 띄워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빠의 무관심은, 이제는 아빠는 공부 이야기 안 하는 사람, 그 대신 아이들의 비밀 언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의 무관심이 예전처럼 이렇게 뒤짐지고 이게 아니라, 이게 잔소리하지 말고 너무 공부에만 그런 관심을 갖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관심만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번 제가 하나 뽑아볼까요? 아이들이랑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어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저도 훈계할 때 좀 큰 소리를 치고 했어요. 근데 큰 소리를 치면 아이들은 큰 소리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들한테 말할 내용이 있으면 평소에 생각해 놓습니다. 평소에 생각해 놨다가 그 일이 없을 때, 그냥 분위기 좋을 때, 그래서 아이 기분이 제일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그 일이 벌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의 기분이 제일 좋을 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은데요, 사실만 얘기합니다. 사실만. 네,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 사춘기가 되면
버릇없이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저하고 다른 얘기를 들을 때 항상 그냥 듣기만 해요.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아빠 판단하지 마. 엄마 아빠들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고. 저도 그냥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훈계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대학생이 된 수도요. 아빠가 고등학교 때 나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런 훈계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솔직히는 좀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내랑 대화할 때요. 우리 여자분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남편한테 지적할 때 그때는 어떤 감정으로 대화를 하는지. 제 아내는 현명해서 저한테 큰 소리를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아내에게 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욱하게 얘기할 때 있었죠. 근데 이 또 중요한 질문이시고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도 1년 한 3, 4년에 한 번씩 욱하더라고요.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욱하니까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이렇게 욱하면 내 용돈 두 달치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오케이, 좋아. 그 문서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욱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욱하는 아빠였는데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약속을 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두 번 정도 욱했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욱할 때는요. 아내가요. 몇 시간 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두 달치 용돈 보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빌었습니다. 한 달치로 좀 까달라. 한 달치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내와 얘기할 때 가끔 제 성질이 나면 욱했는데요. 아들들한테도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요. 아내랑 아들들이 욱할 일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욱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 약속을 하면서 제 욱하는 습관이 고쳐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내한테도 욱 안 하고 아들들한테도 욱 안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도 욱 안 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대학생인데 수와 현이 한 번도 아빠 엄마한테 욱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하나 해볼까요? 질문? 이 질문 아마 오늘 사실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짝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짝사랑하는 아빠. 제가 하루는 몸이 너무 힘든 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요. 현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올 때 아이스크림하고 과자 칩 알지? 아빠 그 녹색. 알았어. 그래서 편의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 얼굴을 보고요. 저렇게 좋은 환한 얼굴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요. 제가 아이가 내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온 게 너무 설레였고요. 아이스크림 사오러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랑은 짝사랑이 좋아. 아이가 나를 서운해하든 말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말든 그냥 좋아만 하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요. 요새 영상 같은 거 보면요. 육아의 끝은 독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 근데 독립이라고 너무 생각하니까요. 독립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 얻으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행복하고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독립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의 이런 학습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육아의 끝은 독립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형성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요. 나중에 10년 동안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떠나버려요. 떠나버린 후에는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와 자녀가 어떻게 하면 관계 형성을 잘할 수 있을까?
뭔 문제가 생기면 관계형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요, 육아가 좀 더 쉽고 행복해질 겁니다. 독립을 할 만큼 아이들이 성공을 하려면요, 한 5% 아이들만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운동을 잘했든 못했든 사회 나가봐야 알아요. 5% 진짜 최상위권 공부한 애들만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키워준 걸로. 근데 관계 형성은요, 그 시간에 투자하면 최소 반, 50%는 관계 형성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육아는 성공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독립을 한 대부분의 그 5% 자녀들은 다 관계 형성 속에 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 독립을 한 애 중에 관계 형성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아주 일부겠죠. 그런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됐지만 엄마 아빠를 안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기는 독립을 했지만 엄마 아빠는 목표가 독립이었으니까, 독립을 했지만 엄마 아빠하고 관계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의 인생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공은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나중에 복 좋은 엄마 아빠로 살려면 아이하고 관계 형성만 신경 쓰고 육아를 하면 그만큼 육아가 쉬워집니다. 오늘 우리 김석 선생님과 아빠 육아법? 아빠와 아이의 어떤 행복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좀 들여다본 느낌인데, 아까 쌤이 이제 그 강연 마무리에서도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을 이제 많이 지켜보셔서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복닥복닥 하면서 사니까 사실 그 순간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아, 나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의 가족과 함께 마무리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관계를 쌓아야 될까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앞으로 참 잘해야겠다 애들한테. 오늘 김석 선생님과 너무 많은 또 팁들을 사실 좀 얻었던 것 같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좀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외래의 하루는요, 제약회사 직원분이 오셨어요. 청년분이었는데 오더니 제 책을 보면서 여자친구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결혼이 너무 고민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요새 결혼이 너무 어렵고 애들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지금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면 집, 직장, 집, 직장, 간혹 여행을 갈 수 있다. 집, 직장, 집, 직장. 인생에 큰 변화가 없다. 항상 거기서 살 것이다. 근데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 선생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일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요즘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you